HCN 지역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전우 학생이요. 여러분들 딱 봐도 정말 멋지잖아요. 인기도 많을 것 같잖아요. 건우 학생이 무려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을 두 번 했습니다. 네? 네. 왜 맞다고 대답을 하네요? 전국 1등 한 번, 전국 3등 한 번. 정확하게. 네. 재수 없어요. 됐습니까? 네. 네, 농담이고요. 자, 건우 학생한테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. 1대1 단도직입적으로 치열한 입시 레이스에서 어떻게 꿋꿋하게 공부를 했는지. 그러니까 많이 지치잖아요. 그리고 또 우리 건우 학생이 지난 그 방송에서도 공개를 뭐 고백을 했지만 몸무게가 엄청나게 빠졌어요.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몸무게가 몇 킬로까지? 49킬로까지 빠졌습니다. 49킬로? 네네. 어머님들이 부러워하고 계세요. 지금 49킬로 너무 힘들었던 거죠? 그 견뎌냈던 그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. 네, 일단 그 뭐 멘탈 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제가 후배들이나 이런 뭐 친구들한테 많이 해줬던 조언이 막상 수능장 들어갈 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다 같이 비슷하다. 그러면 성적을 가르는 건 뭐냐? 네 멘탈이다. 이런 말을 많이 해줬거든요. 그 뭐 수학이나 뭐 과학, 국어 전 과목의 내용을 그 파일화 했을 때 CD 하나밖에 안 돼요. 이거를 저희가 12년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공부의 양 자체, 절대적인 필요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왜 1등부터 60만 등까지 나오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멘탈,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멘탈 관리라는 게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가 하면 저는 그 확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그 차이도 여기서 시작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자기 공부한 것과 이 시험 문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머뭇거림이 없어요. 그리고 상위권은 정답을 맞추더라도 맞았나 틀렸나 고민을 하다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. 그 차이가 정말 0. 몇 초? 1초 정도지만 그게 나중에 되면 눈덩이처럼 커져서 시험 결과를 가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말로 들으면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. 아, 확신! 나 이제부터 확신 있게 공부를 하면 되겠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확신이 굉장히 무의식적인 측면과 결부가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실전 연습도 그냥 계속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야자 1교시는 국어, 야자 2교시는 수학 이렇게 풀었는데요. 집에 돌아가서 기숙사에 돌아가서 복기를 매번 했어요. 아, 내가 이쯤에서 흔들렸지. 이쯤에선 왜 막혔지? 이런 거를 스스로 되짚고, 네, 전체적인 총평도 해보고. 그래서 이런 과정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수능 당일 날에 국어 치다가 제가 2번 문제에 별표를 쳤거든요. 그 전체 45문제 중에 2번 문제에 별표를 치면 이게 멘탈이 나갔죠. 재수학원 막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다가 어떡하지? 하다가 든 생각이 왠지 이 흐름이 9월 모의고사 때와 비슷하다.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. 하다 보니까 9월 모의고사 때 내가 국어를 2개 정도를 틀렸는데 이 페이스대로라면 2개 정도 틀리겠구나 라는 심정으로 좀 어느 정도 편하게 시험을 쳤거든요. 그리고 제가 내기 직전에 이거 왜 이렇게 마킹했지? 해서 하나를 바꿨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를 틀렸어요. 그래서 정말 그 페이스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확신이나 그런 불안감 이런 걸 많이 없앨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시험 볼 때마다 계속해서 복기하는 그런 습관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나 보네요. HCN 지역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